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이 미래 건강도시로 세계 건강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오 시장은 오늘 DDP에서 열린 제10차 건강도시연맹 세계대학생건강총회에서 제가 생각하는 건강도시는 시민의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곳이라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정원도시와 손목닥터 9988, 기후동행카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또 청년의 외로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청년 누구도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게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.